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눅스 이거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공부법. 1380 공부법. 맨 처음에 여러분 그거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.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문제 1이에요.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얘를 내가 혼자 못한다? 물론 이거 보고 해도 돼요. 근데 약간 막힌다?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, 설치 후 자,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 기본 웹문트 경로를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거 못하면 넘어가지 마세요. 문제 3번. 자, VOS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엔진엑스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 운영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자, 문제 4. 여러분이 자, 그 다음에 마리아디비 설치, 그 다음에 SBS 계정 세팅, 그 다음에 외부 SBS ST 외부 툴로 접속, 이걸 못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문제 5 어떻게 할까요? 퓨어 FTPD 설치, 그 다음에 뭐예요? 마리아DB와 연동, 그 다음 뭐예요? 내부 FTP로 접속 테스트. 이걸 못한다? 넘어가면 안 돼. 그 다음 문제 6번. 그 다음에 외부 FTP 테스트 하기 전에 이제 뭐예요? 더 이상 이제 포트 포워딩에서 전용 호스트 어댑터 도입해서 이제 개구멍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. 하고 6번 7번 7번은 뭐예요? 파일질러를 통해서 이번에는 뭐예요? FTP SFT 말고 FTP로 네. FTP 패시브로 사이트 1 뭐 사이트 2 사이트 3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. 요걸로 못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. 네.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문제 8. 자, 호스팅 사용자 추가 삭제. 우리가 방금 했던 거 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문제 9는 뭘까요? PHP 설치가 가능해야 됩니다. PHP 설치 가능해야 돼요. 자, 문제 10. 이제 PHP와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용자별로 MySQL 사용자 생성 요거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뭐가 있어요? 루트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죠? SBS 있잖아요. MySQL 안에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죠? Pure FTPD 있죠? 얘는 뭐예요? 모든 것 컨트롤 가능하고 얘는 뭐예요? 모든 거 가능하고 대신에 얘는 뭐다? 얘는 그랜트까지 가능하고 얘는 뭐 가능해요? Pure FTPD 점 모든 거 가능하죠.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이트는 이렇게 이 계정으로는 뭐예요? 사이트 1 DB 안에 있는 모든 거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게 지금은 이해 안 가실 거예요. 근데 보시면 알아요. 그 다음에 문제 11. PHP와 MySQL 연동을 해서 간단한 글 리스팅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에요.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서버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
특히 PHP 쪽에서는 가능한 거고요. 자, 일단은 요건데,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,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, 내가 이거 말고, 나는 이제 뭐 장고나 장고나 이제 자바나 뭐 다른 쪽으로 Node.js 쪽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. PHP를 굳이 하기 싫다. 그러면은 그래도 딱히 여러분 이걸 공부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. 하면 엄청 도움돼요. 도움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최소 조건을 정해드릴게요. 이 권장 조건이 여기까지고 최소 여러분은 요 8까지가 능수능란해야 돼요.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. 능수능란해야 됩니다. 네. 네. 여러분 우리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. 뭔가를 잘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말할 때 우리가 쓰는 한글은요 전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. 20%밖에 안 돼요. 전체 20% 이하죠. 쓰는 말만 써요. 그러니까 쓰는 것만 잘 쓰면 되는 겁니다. 쓰는 것만. 네.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했죠.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막 배우다가 이제 급격한 성장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고생 난이도 해볼게요. 자바를 막 배워요. 이게 밑에가 배운 시간, 그 다음에 이게 실력이라 해볼게요. 자바를 아무리 배워도 실력이 뭐예요? 찔끔찔끔 올라가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실력이 좀 올라가겠죠.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뭐 그 다이나믹한 건 없어요. 자바는.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하다 보면은 실력이 조금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실력이 빡 올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질적으로 리눅스는 뭐예요?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. 프로그램. 여러분이 윈도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? 윈도우를 모르면은 몇백 가지 프로그램 못 쓰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윈도우를 할 줄 알면 뭐예요? 윈도우 안에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.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만 올라오면은 이건 쉬워요. 네, 할만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서 아 내가 지금 요거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네, 그 이후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, 그냥 요걸 하세요. 요걸 하세요. 요걸 계속 하세요.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. 근데 내가 여태까지는 대가 이해가 됐고 수업 들을만 했고 이해도 잘 된다 하시면은 요거까지 안 할 이유가 없겠죠.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.